한 화면에서 다양한 데이터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작하는데 노코드로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왼쪽에는 전국 사용량과 오른쪽에는 각 행정구역의 상세 에너지 사용량이며 기간에 따라 데이터를 다양하게 트렌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쉽게 대시보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국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CSV와 GIS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API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더욱 다이나믹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으며 콘텐츠 사이트 생성 버튼을 클릭하고 테마를 선택하고 빙 테마를 선택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소문자로만 입력하고 콘텐츠 이름과 주소는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사이트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에디터 화면이 나타나는데 상세 설명은 설명의 스크랩 가이드 문서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페이지 리스트에서 현재 페이지의 이름을 입력하고 OK를 클릭하고 에디터는 크게 페이지 에디터, 모바일 에디터, 웹 에디터, 데이터 에디터 외에 권한 관리 등 메뉴가 있으며 메뉴 닫힘을 클릭하면 레이아웃으로 화면을 구성할 때 화면을 보기 편합니다. 상단에 로고, 타이틀, 현재 시간이 들어갈 자리를 구성하고 상단을 구분할 라인을 만들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레이아웃 설정에서 레이아웃의 크기를 조절하고 레이아웃 배경 색상을 선택하고 표시에서 보이기로 표시하고 하단의 라운드 설정과 여백을 0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하면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메뉴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설정 메뉴에서 한국어를 선택하면 메뉴들의 언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클릭하고 레이아웃을 선택하면 설정창이 나타나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수의 레이아웃을 선택하면 한 번에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광역구역이 들어갈 레이아웃을 만들고 전국에너지 타이틀이 들어갈 레이아웃을 만들고 전국지도가 들어갈 레이아웃 만들고 전국에너지 차트가 들어갈 레이아웃 만들고 하단의 카테고리 영역은 이번 대시보드에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페이지 설정 하단의 카테고리 사용 여부에서 사용 안함을 선택하면 카테고리가 사라집니다. 오른쪽에 행정구역의 자치구를 선택하는 레이아웃을 만들고 하단에는 각각의 페이지들이 들어갈 아이프레임 영역을 레이아웃을 만들면 기본 화면 구성은 끝이 납니다. 각각의 레이아웃의 액션을 적용할 때 레이아웃의 이름이 있으면 편리한데 액션 설정은 조금 뒤에 설명해 하고 먼저 각각의 레이아웃의 이름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타입 버튼이 들어갈 자리를 필요해서 레이아웃의 사이즈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레이아웃 사이즈를 다시 만들고 에너지 타입이 들어갈 레이아웃을 추가하고 에너지 타입, 전국지도, 차트, 아이프레임 등 레이아웃 이름을 입력하고 마우스 오버를 하면 레이아웃의 이름이 작게 나타나고 컨텐츠를 추가하면 레이아웃 이름 뒤에 컨텐츠 이름도 함께 보여집니다.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전에 화면 구성을 스케치를 하거나 화면 기획 문서를 작성하시면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구성이 끝나면 데이터 에디터로 이동해서 데이터를 연동하고 차트를 만들 수 있는데 오른쪽 메뉴에서 CSV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화면에 올려놓고 내 컴퓨터에서 CSV 파일을 선택하면 파란색 육각형이 생기며 육각형 오른쪽에 차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차트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고 막대 차트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열 데이터와 행 데이터를 선택하면 썸네일 차트가 나타나고 레이아웃 적용 시에 차트 제목과 범례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색상 스키마를 선택하고 각각의 색상도 변경이 가능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차트를 확인하고 차트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 차트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차트를 선택하고 열과 행 데이터를 선택하고 제목 보이기를 비활성화하고 색상 스키마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해 차트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차트가 생성되며 하나의 데이터로 다양한 차트를 만들 수 있고 사용량 에너지는 전기, 가스, 난방 데이터로 막대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를 추가로 월별 전국 에너지 사용량 CSV를 추가하고 행정구역도 만들기 위해 서울 에너지 사용량을 추가해놓고 월별 전국 에너지 사용량에 차트 아이콘을 클릭해서 트리맵 차트를 선택하고 열은 전국과 행은 월별 사용량을 선택하고 색상을 선택하는데 그룹의 경우 데이터별로 각각의 컬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월별 전력 사용량 서울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트리맵이 생성되고 서울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에서 차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막대 차트를 선택하고 열과 행 데이터를 선택하고 차트 이름으로 서울 에너지 사용량 전기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차트가 생성되고 같은 방법으로 전기, 가스, 난방 전체 차트를 만들면 됩니다. 하나의 데이터로 다양한 차트를 만들 수 있고 CSV로 만든 차트에서는 데이터 다운로드 버튼을 활성화할 수도 있으며 차트의 정렬과 임계치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 난방을 하나의 차트에서 표시를 하고 색상 스키마에서 각각 차트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하고 색상 스키마를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만들었으면 맵 에디터로 이동하여 웹맵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빈 맵이 추가되며 맵 이름을 입력하고 에디터 버튼을 클릭하면 에디터 화면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에 맵 메뉴를 클릭하고 맵리스트에서 원하는 맵을 선택하면 화면에 맵이 나타나고 GIS 메뉴를 클릭하면 내 컴퓨터에서 집 확장자로 되어 있는 GIS 데이터를 선택하면 리스트에 생성되고 지도를 확대하여 GIS 데이터 보기를 클릭하면 지도에 GIS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며 적당한 위치로 맵 리스트 하단에 현재 위치 저장을 클릭하면 맵 적용 시 지정한 위치로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GIS 데이터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설정 팝업이 나타나고
단일 색상 설정 및 그라데이션 색상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색상 단계, 라인 굵기, 라인 색상, 그라데이션 색상, 투명도를 설정하고, 필드에서 전개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GIS 데이터가 사용량에 따라서 색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맵의 데이터만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복사 버튼을 클릭하고 이름을 변경하고 에디터 버튼을 클릭하면 복사된 맵이 나타나고 GIS를 클릭하여 설정에서 필드를 가스로 변경하고 그라데이션 컬러를 변경하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가스 데이터 GIS로 변경되며 같은 방법으로 맵을 복사하여 이름을 변경하고 에디터에서 GIS 필드를 남방으로 변경하고 컬러를 변경하면 전국 남방 사용량 GIS가 됩니다. 서울 에너지 사용량 GIS를 만들기 위해 웹맵 추가하기 버튼을 추가하여 새로운 맵을 만들고 이름을 입력하고 에디터 버튼을 클릭하고 맵을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로 확대하고 GIS 데이터 메뉴를 클릭하여 서울 데이터를 선택하고 GIS 리스트에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GIS가 나타나고 확대하여 현재 위치를 저장하고 GIS를 클릭하고 설정에서 그라데이션을 선택하여 필드에서 전개를 선택하고 단계는 10으로 설정하고 라인 굵기는 10으로 라인 컬러는 검정색으로 선택하고 그라데이션 컬러를 선택하고 투명도를 0.8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하면 GIS가 전기 데이터량에 따라서 컬러가 나타나고 라인 굵기를 조절하려면 설정에서 수정하고 OK를 클릭하면 됩니다. 서울에너지 전기맵을 복사하여 서울시 가스를 입력하고 에디터를 클릭하여 설정에서 필드는 가스를 선택하고 그라데이션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하면 서울에너지 가스 GIS 맵이 생성되고 같은 방법으로 서울에너지 난방 맵을 만들면 됩니다. GI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 GIS는 인터넷의 속도와 PC 그래픽 사양에 따라 속도의 차이가 나며 GIS 데이터가 많으면 퍼블리시 즉 발행하기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맵을 만들었으면 페이지 에디터로 이동해서 레이아웃에 적용하면 되는데 레이아웃을 마우스 오버하여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레이아웃 배경 이미지에서 로고를 선택하면 레이아웃에 적용이 되며 레이아웃을 위로 올리고 사이즈 변경으로 상단의 다른 레이아웃들도 사이즈를 변경합니다. 레이아웃 설정 하단의 여백을 0으로 줄이면 레이아웃에 채워서 사용할 수 있고 텍스트를 입력하고 텍스트의 크기, 색상, 스타일을 설정하고 OK를 클릭하면 됩니다. 텍스트는 레이아웃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이프레임 메뉴를 클릭해서 아이프레임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이 나타나고 아이프레임 이름을 입력하고 인터넷 주소 또는 HTML 중에 선택하여 하단의 주소 또는 HTML를 입력하면 되는데 현재 HTML 같은 경우 ChatGPT로 현재 시간 HTML을 만들었고 복사해서 OK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프레임에 생성되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원하는 레이아웃에 올려놓으면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행정구역 버튼을 넣을 레이아웃으로 컴바인 메뉴를 클릭하여 컴바인 생성을 클릭하면 팝업이 나타나며 컴바인 메뉴 이름을 입력하고 타입은 기본과 API가 있는데 영상에서는 API가 없으므로 기본으로 사용하고 하단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드롭다운, 탭, 날짜, 텍스트 중에서 탭을 선택하고 이름을 입력하고 데이터는 수동으로 선택하여 각과 라벨을 서울, 부산 등 직접 입력하면 하단의 탭이 생기게 되며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 스타일을 선택하고 탭 색상을 선택하고 탭의 테두리 및 간격을 입력하고 테두리 스타일을 선택하고 탭의 텍스트 크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컴바인 목록에 생성되며
드래그앤드랍으로 레이아웃에 올려놓으면 버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버튼을 수정하기 위해 컴바인에서 설정을 클릭하여 비활성 메뉴에 컬러를 추가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된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레이아웃 설정을 클릭하고 텍스트 입력창에 국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입력하고 크기, 색상, 스타일을 설정하고 OK를 클릭하면 레이아웃에 나타나고 텍스트 정렬을 수정하기 위해서 설정에서 텍스트 정렬을 가운데 오른쪽을 선택하면 텍스트 정렬이 수정됩니다. 전국 에너지 타입 버튼을 만들기 위해 컴바인 메뉴를 클릭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컴바인 이름을 입력하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탭을 선택하고 컴바인 메뉴 이름을 입력하고 전기, 가스, 난방 라벨을 수동으로 입력하고 탭 설정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설정이 나타나며 메뉴 스타일은 라인 스타일로 선택하고 라인 컬러와 텍스트 컬러를 선택하고 라인의 두께와 간격을 설정하고 텍스트 크기를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컴바인이 생성되며 드래그 앤 드랍으로 레이아웃에 올려놓으면 버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맵 메뉴를 클릭해서 화면의 기본으로 보여질 전국 에너지 전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레이아웃에 올려놓으면 만들어진 맵이 나타나게 되며 차트 메뉴를 클릭해서 화면의 기본으로 보여질 전국 에너지 전기 차트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레이아웃에 올려놓으면 차트가 나타납니다. 에너지 타입에서 지도와 차트를 버튼에 따라서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액션이라는 기능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컴바인에서 번개 마크를 선택하면 액션 팝업이 나타나고 전기 액션을 클릭하여 레이아웃 변경으로 전국 페이지를 선택, 전국 지도 레이아웃을 선택, 맵 데이터 타입을 선택, 전국 에너지 전기 맵 데이터를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레이아웃을 전국 데이터를 선택, 데이터 타입을 차트로 선택, 데이터를 전국 에너지 전기 차트 데이터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하면 액션이 적용됩니다. 가스 버튼 액션도 동일하게 전국 지도 레이아웃에 가스 맵 데이터를 선택하고 액션을 추가해서 같은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전국 데이터에 전국 에너지 가스 차트 데이터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하면 액션이 적용되며 난방도 같은 방식으로 레이아웃들의 데이터들을 연결하면 액션이 추가됩니다. 액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페이지의 권한 페이지에서 비회원 접근 제어 페이지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퍼블리시, 즉 발행하기를 클릭하고 왼쪽 상단의 사이트를 클릭하면 새 창으로 사이트가 나타나고 전국 에너지 타입 버튼의 가스, 난방을 클릭하면 맥과 차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먼저 페이지가 있어야 하는데 페이지에서 카테고리를 추가하면 신규 페이지가 생성되고 페이지 이름을 입력하고 에디터 버튼을 클릭하면 페이지가 이동하며 빈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레이아웃으로 먼저 화면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상단에는 텍스트를 레이아웃과 에너지 타입이 들어갈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그리고 시작과 마지막 기간으로 동적 캘린더가 들어갈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하단의 지도가 시각화될 레이아웃과 트리맵이 시각화될 레이아웃 차트가 시각화될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각각의 레이아웃을 세팅해서 이름을 입력합니다.
레이아웃 세팅의 자세한 설명은 가이드 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페이지의 타이틀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크기, 색상, 스타일, 텍스트 위치, 여백을 설정하고 상단 중심의 레이아웃에는 에너지 타입으로 컴바인 메뉴를 클릭, 컴바인 생성 버튼을 클릭, 컴바인 이름을 입력하고 탭을 선택 후에 전기, 가스, 난방을 입력하고 라인 스타일을 선택하고 라인 색상, 텍스트 색상, 크기, 라인 두께, 탭 간격, 텍스트 크기를 설정하고 액션 버튼을 클릭해서 전기 액션을 클릭. 여기서는 페이지가 서울 페이지이기 때문에 서울 페이지를 선택. 지도 레이아웃의 맵 타입으로 서울 에너지 전기 맵을 선택하고 액션을 추가하고 서울 페이지를 선택. 차트 레이아웃의 차트 타입으로 서울 에너지 전기 차트를 선택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서울 페이지의 가스맵과 차트 액션을 연결하고 난방도 같은 방법으로 맵과 차트 액션을 연결하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타입에는 한 번에 전기, 가스, 난방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전체를 추가하고 전체 액션에서는 서울 페이지를 선택하고 차트 레이아웃의 차트 타입으로 서울 에너지 전체 차트를 선택하고 저장을 하면 컴바인이 생성되고 컴바인을 레이아웃에 올려놓으면 에너지 타입 버튼이 생성됩니다. 맵 레이아웃에 서울 에너지 전기 맵을, 트리 맵 레이아웃에는 월별 에너지 차트를, 차트 레이아웃에는 서울에너지 전체 차트를 올려놓고 차트 레이아웃 설정에서 배경 컬러를 선택하고 차트 배경 컬러를 설정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동적 캘린더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컴바인을 생성하고 컴바인 이름으로 서울 스타트를 입력하고 달력을 선택, 날짜 타입을 선택하고 언어와 언어 포맷을 보기와 같이 입력하고 기본 날짜를 입력하면 달력의 기본으로 나타나게 되며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달력의 디자인을 설정할 수 있고 동적 캘린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입 선택에서 API 데이터가 있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임의로 달력을 만들겠습니다. 컴바인을 추가하고 컴바인 이름으로 서울랜드를 입력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하고 확인하면 컴바인이 생성되고 상단에 서울 스타트 컴바인과 서울랜드 컴바인을 레이아웃에 올려놓으면 달력이 나타납니다. 퍼블리시 즉 발행하기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제작한 내용이 사이트에 공개되며 그 전에 페이지에 대한 접근 제어를 설정해야 하며 페이지 에디터로 이동해서 아이프레임을 생성, 타이틀을 서울로 입력, 어드레스를 선택, 컨텐츠의 주소를 입력하고 주소 뒤에 p/페이지 이름인 서울을 넣으면 주소가 연결되고 아이프레임 레이아웃에 서울 아이프레임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올려놓으면 페이지가 나타나는데 전국 페이지가 나오는 이유는 먼저 페이지 접근 제어와 배포하기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권한관리 페이지 비회원 접근 제어에서 서울을 체크 OK 버튼을 클릭하고 퍼블리시를 클릭하고 에디터 페이지로 이동하면 서울 페이지가 아이프레임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아이프레임이 적용된 서울을 확인하고 전기, 가스, 난방 탭을 클릭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캘린더도 나타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산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서 서울을 선택하고 같은 구성이기 때문에 서울 페이지를 복사하면 빠르게 화면을 제작할 수 있으며 이름을 수정하고 에디터를 클릭하면 같은 화면 구성에서 상단의 서울특별시를 부산광역시로 변경하고 아이프레임을 생성하고 아이프레임 이름을 부산으로 입력하고 주소 뒤에 p/ 페이지 이름인 부산 아이프레임을 만듭니다. 행정구역 부산을 연결하기 위해 컴바인에서 전국 행정구역을 설정해서 액션을 클릭해 서울을 클릭하고 전국 페이지에서 아이프레임 레이아웃에 아이프레임 데이터 타입을 선택하고 데이터는 서울을 선택하면 액션이 적용되며 부산도 같은 방식으로 아이프레임을 연결합니다. 페이지 접근 제어에서 부산을 체크 OK를 클릭하고 퍼블리시를 클릭하면 사이트에서 행정구역 부산을 클릭해서 아이프레임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페이지 연결을 확인하셨으니 이제는 데이터를 만들고 나머지 행정구역도 연결하고 만드는 방법은 반복되는 작업이라 조금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막대 차트 이외에도 라인 차트, 도넛 차트 등 다양한 차트와 로케이션 데이터를 만들 수 있으니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맵을 만들어서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빠르게 제작할 수 있으며 GIS와 로케이션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셔도 효과적인 시각화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액션은 레이아웃 변경 이외에도 위치 이동, 링크, API 이벤트, API 변수, IoT 액션, 카프카 액션 등 다양한 기능으로 다이나믹한 액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부산 페이지를 확인하고 대구, 인천 등 모든 행정구역의 데이터와 맵을 만들어 봅시다. 반복 작업이라 나머지 행정구역의 작업을 스킵하고 경상남도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접근 제어에서 경남을 체크하고 OK를 클릭하고 퍼블리시 즉 발행하기를 클릭하고 사이트에서 행정구역을 클릭하면서 확인하고 데이터 에디터에서 각 행정구역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맵 에디터와 페이지 에디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테마는 사이트를 만드실 때 환경에서 K-에너지 테마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에디터 설정에서 테마 변경 환경 카테고리에서도 테마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테마를 사용하시고 꼭 접근 제어에서 페이지를 체크하시고 OK를 클릭하고 퍼블리시 즉 발행하기를 클릭하셔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도는 테마 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작해 보시면 좋습니다. GIS 데이터는 용량이 커서 퍼블리시 하실 때 오래 걸립니다. 영상과 매뉴얼은 온라인으로 계속 업데이트 중이니 참고하시고 여러분도 쉽게 데이터 시각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